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PS 대표님. 자, 그리고, 신동보 제도, 이렇게, 실전 이야기.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우리 또 팬여러분, 또 한주 오늘 왔습니다. 이 요즘에, 이 뭐, 정말, 제동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제동님이 대통령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이거 이게 참, 청와대 참모들 하는 농담. 거 보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11월 1일 소위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청와대 국정감사 하잖아요. 근데 그 국회 이제 운영위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정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가음 지르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게 완전히 한 번에 국회를 상대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와대 참모들이요 완전 행패를 벌였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국가안보실장 있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을 보면요, 한마디로 적장이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그 똘마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똘마니.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 북한이 그 전날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쏘았잖아요. 예? 그런 거 올해 들어서 12번째 그 미사일 도발을 한 거예요. 방사포 포함해서 12분을 단거리, 중거리 막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탄도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발사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못하겠죠, 탄도미사일 도발을 12번째를 했는데 그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정신 완전히 나간 거죠. 이건 완전 그 김정은이 똘마니가 아니고는 대한민국 그 안보를, 국가 안보를 소위 책임자예요. 대통령을, 그 분야에 대한 대통령 그 보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거기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좌하고. 그래서 정책을 딱 입원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뭐죠? 테헬이라고 있잖아요. 이동식 발사대. 북한의 ICBM, 소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할수 없다.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아니, 발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옆에, 그 뒤에 앉아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어요. 육군 중장 출신인데요. 이 사람 또 그런,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인데, 북한이요, 지금 그 작년에 이동식 발사대로 해서 발사한 미사일을 갖다가 몇 불을 사진하고 같이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열병식 있잖아요.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거기서도 공개를 했고. 그게 이동식 발사대가 지금 100기가 넘거든요. 이게 엄청난 위협이야. 왜냐하면 미사일 연료까지 액체에서 고체로 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시간이 엄청 짧아졌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협이 이제 현실이 됐거든요. 이게 전력화가 돼 실제로 배치되면은 도대체 이동식 발사대를 다 탐지를 해내야 되고, 그 고체 연료까지 발사하면요, 우리가 대응 시간이 짧아가지고 얻어맞는 거야, 잘못하면. 이렇게 위중한 안보 위협을, 위협이 아니다. 위중한 안보 위협이 아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국민을 김정은이 전범, 학살범, 반인도 범죄자를 예그 이게 저저 그거란 말이야. 지금 옹호해 주고 있는 똘마니 거죠. 같은 얘기야. 똘마니란 뜻이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러서 똘마니라고 그래요. 우리 똘마니 똘마니 그러잖아요. 완전 똘마니지. 요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보좌하는 사람이 꼭 적장에 김정은이 똘마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발언이 딱 그런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해석이 안 되느냐, 이게. 요즘에는 똘마니를 안 하고 젊은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빵 셔틀. 빵 사오라면 빵 사오고, 야, 가서 콜라 사오라면 콜라 사오고, 빵 셔틀이라고 그래요. 야,
참 이게 진짜. 그리고 또 뭐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도 북한, 우리도 저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예. 아니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방어용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땅에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쏘는 방어용 미사일하고 같은 동격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다. 아니 뭘 우수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핵을 탑재한 예? 예. 우리나라를 전멸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는데 예. 그거는 위협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저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산중앙TV에서 예. 그러니까 10월 30일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쏘고 난 다음에 예. 예. 뭐라고 발표한 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을 완벽성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기습적 타격으로 예. 적의 집단 목표, 예. 집단 목표 있잖아요. 예. 몰리가 있는 거. 집단 예.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광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더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렇게 이걸 완전 위협을,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 너 초토화시켜버렸나, 남한을. 예. 이렇게 했는데, 국가안보실장의 시각은 이게 위협이, 위장한 위협이 아니다. 예. 어? 우리 미사일 능력이 더 우시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제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은 저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와가지고, 이 노동 전문가입니다. 예, 노동 전문가. 노동 전문가하고, 뭐, 통상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책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사권자잖아요. 예. 자기 참모를, 그때 가장 중요한 안보실장을, 이런, 좀 제가 진짜 저 쌍욕이 놀라고 그러는데요. 예. 뭣도 모르는 사람을 안치는 게야. 김정일 똥라이 같은 사람. 예. 예? 이게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위협이 되는데, 예. 우리 미사일이 북한보다 낮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이, 못해요. 예. 미국 아직 같이 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미국 군사위성도 있고, 어? 예. 못하게 돼 있다. 왜? 왜냐면 작년 10월에 중국에다가 그걸 약속을 했어. 3불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하지 않겠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이거 방어 체계 더 지금, 시급하게 예.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 방어가 이게 허술하게 돼가지고요. 예. 방어를 못해요. 예. 미사일 실제 거기 핵무기 탄두를 탑재해가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쏴버리면요 방어 불가 지금 상태는 그렇단 말이야. 예.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방어를 해야 되면은 중국에 3불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리고 예. 3불 중에 또 하나는 사드 추가 발치도 못하게 돼 있어. 예. 예? 예.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 이걸 또 안 하도록 또 약속을 해버렸네. 그러면서 지난 7월 1일 날, 지소미아 파기, 일본하고 한일 군사 보호협정. 예. 11월 이달 20일 되면 이게 종료선을 해버렸어요. 예. 미국에서 계속 지금 그걸 취소해라. 예. 욕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더욱 노골적, 내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고 직접 오잖아요. 예. 그 양반하고 국무부 국방에서 계속 지금 고위 관리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가에 이걸 직접 침해한다. 이랬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또 요즘 그러잖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11월 21일까지 이게 만료가 돼가 11월 20일 자정이 되면은 딱 종료돼요. 예. 그 다음 11월 23일부터는요. 군사정보보호협정 교류를 못 해. 예. 그러면 이거 아직 궁이 뚫리는 거예요. 예. 일본은 군사위성이 5개나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대북 정보망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도 예. 탐지가 완벽하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방어 체계까지 후설하잖아요. 예. 또 중국하고 3불 약속까지 해가지고 예. 한미 미사일 방어까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북한에 미사일, 핵미사일 쏘면요, 예. 그대로 무방비로 당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김정은의 그 똘마니, 그 다음에 핵노예야.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이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국가안보실장은요, 정의용 안보실 적각 지금 저, 직해져야 돼요. 아니, 그거는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아니, 황교안 대표가 즉각적으로 그 직위 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저, 지난주 갤럽,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비호감도 예. 싫어한다는 거죠. 예. 국민들이 싫어하는 비율이 62%래요. 예. 그게 김정은이 싫어하는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도 62%래요. 같아. 예. 그만큼 싫어하는데, 지금 이렇게 위중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 뭐, 그저께 보니까 뭐, 색소폰을 뭐 유튜브에 방송하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색소폰 볼 때입니까, 지금? 예?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그 1일 날 같은 국감장에서 예.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저 청와대 질문을 하니까 예. 질문을 그 누구죠? 그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 한마디 별 말도 아닌데 항의를 예. 한 거 아니에요. 예. 답변을 제대로 잘못하니까 엉뚱한 또 답변을 하니까 강기정이라는 그 저 정무소속 있죠? 예.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그 저 국회에 경위 두들겨 패고 예. 그 저 청와대 경호원 폭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말썽이 많았잖아요. 이 버릇이 놓은 거야. 완전 호통을 치고 많이 행패를 부려두고만요. 예. 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 청와대 대통령 일개 참모가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예. 호통을 치는 거야 국회의원한테. 예. 이야 정말 아니, 완전 깡패야 깡패. 그러면, 저는 예. 그 강경을 보니까 완전 정치 깡패야, 깡패. 예. 그리고 그 이호성 경제수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양반은 그 기획재정부 출신이던데, 예. 그 뭐 기재부, 차관까지 했더라고요. 예. 정부 경제관련 출신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지금 효과에는 마이너스 0.6% 실제 이미 기록했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하여튼 1% 돼야 예. 2%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1% 이하로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도 알고 있잖아요. 예. 경제수수도 아닌 예. 일반 국민들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고 있고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 정도 예.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전망하십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 답변은 10초, 20초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왜, 자료를 보고 좀,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비서관, 그 밑에 뭐 비서관 행정관이 앉아있잖아요. 그 자료 달라고. 예. 요거 다 자료 받아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아니,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경제를 책임지고, 대통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예.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충 지금 그 2% 지금 현재 정도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내년도 더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답변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신문도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야 바보. 경제 바보야. 예. 저는 경제 바보에 정치 깡패에 김정은 똘마니가 지금 대통령 주변을 포진해가지고 예. 국가 이거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 예. 경제 정책, 예. 그것도 비서실장, 예. 예? 전체를 대통령 보좌 책임자잖아요. 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대통령 입만 열었다 가면 거짓말을 늘어내고 앉아 있고. 예.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그 뭐 하여튼 그것도 뭐가 지금 뭐 저 뭡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우리 이제,
문재인 그 엄마 뭐 장례식 날 이게 발사. 아, 그걸 또 물었어요. 예, 예. 아, 이거 너무 결례한 거 아니냐. 상중인데. 예. 그 대통령 모친 상중이잖아요. 결례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답변하기를 북한이 꼭 우리 대통령 상중을 배려한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북한이 엄청나게 우리 대통령을 배려해서 그 상황을 감안해서 미사일을 그 뒤로 좀 늦춰가 발사를 했다. 통상 아침 새벽에 많이 발사를 했는데 그 오후에 발사했잖아요. 그 봐줬다. 그걸 봐준 것 같이. 야, 아니, 이게 완전히 똘마니, 진짜 똘마니가 맞는 것 같아. 북한이 그 노무현 그 자살했을 때도 그 조전 보내고 4시간 후에 핵실험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뭡니까? 이 2009년 5월 달에도 노무현 대통령 일단 자살하고 조전 보내고 4시간 후에 핵실험하고. 그리고 저 몇 개월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영부인 이호 여사 서거하셨을 때도 누구요?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 여동생이 직접 판문점까지 조화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이거 정의용 안보실장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아 그 조화 하나 받으러 국가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직접 판문점까지 가서 조화를 인수해 와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저 자신을 할 필요 있느냐? 근데 그 조화를 지금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는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영구 보존한대요. 그 조화를. 야, 그 3만원짜리 조화를 무슨 영구 보존을. 영구 보존. 근데 그 영구 보존을 하려면 그 방부 처리하고 그 뭐 또 그 하려면은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야, 정신병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여튼 조화까지 애지중지 했는데 그걸 또 북한은 너무나 잘 알 텐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상중에는요 조화도 안 보냈어요. 네? 그다음에 조문을 판문점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조문을 전달했는지도 밝히지 않는다니까. 자존심 많이 상했겠죠 청와대도.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이 자존심을 이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이죠. 참모들이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이 뭐 이 서울대, 고려대 이 하여튼 이 제 쟁쟁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애국심이라고는 다 팔아먹고 그 이 지금 뭐 북한에 지금 찬양하고 중국에 완전히 비굴하게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제일 그 국민의 혈세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제일 애국심이 투철해야 되고 나라가 이 정도 무너지면은 그냥 몇 명이라도 자결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지금 나라 팔아먹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사람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고 조국이가 저기 저는 저도 저 서울대 야. 그 매월 동문회 뭐 거기 소식지가 와요. 저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아니고 그 야간에 6개월 동안 다니는 경영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 CEO들이 많이 다니거든. 거기 이제 놓았다고 계속 오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쳐봤거든. 왜냐면은 이 서울대 출신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조국 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 아, 딱 청와대 사표 수리하자마자 20분 만에 팩스로 교수 복직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 저런 사람한테 교육받기 싫다고 그거 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서울대. 그런 남을 가르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그것도 법대 교수로 말이에요. 다시 그거 한다는 얘기야. 그거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총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총장도 정신병자다. 왜냐면은 자기가 교육자고 이 정도 같으면 야 이놈 새끼 아니 후배 아닙니까? 후배면 인마 네가 있다고라 하면 되겠어 인마. 조용히 조국이 불러가지고 막 나가 이 새끼야 하고 그냥 싸대기를 한대 때려. 네가 어떻게 후배 학생들을 가르치나. 네가 그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 근데 그걸 또 받아줍니까? 그 받아주는 서울대 그리고 남의 동료 교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성명 하나가 없어. 성명 하나가. 국민으로 저기 저 정권 바뀌면요 서울대 저 없애버리고
저 이승만 대학으로 바꿔야 돼요. 국부인 저 이승만 대통령 정신 살려가지고 싹, 왜냐면 이승만 대학으로 바꾸면요, 저기 다 나간다고, 서울대 교수들. 다 나간다고. 저 완전히 대한민국 종북조사파의 핵심이 지금 서울대인데. 참, 그거 참 큰일이다. 야, 이 국민이라면 이 지금 서울대 총장부터 서울대 교수들이 얼마나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도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근데 또 한 가지 더요. 철학이 있습니까? 노영민 그, 저, 예. 청와대 비서실장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양반도 또 말하는 게 과간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건 뭐라고, 정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 그거를 자신있게 얘기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위협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 식민지. 지가 뭘 제기했다는 거야. 아, 핵, 1년 내에 핵, 그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예. 안보실장도 그러고, 뭐, 작년 3월에 갔다 와가지고. 예. 근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핵 폐기는 그냥, 예. 핵무기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다음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예. 예?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예. 근데 뭐가 전쟁 위협이 사라지 제기했다는 거야. 예. 이거 완전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 정권은요, 거짓말이 입에 배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잘못한 정책은 뭐냐 이래 또 묻게. 그거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도 다 아는데, 실업자가 그렇게 절비하고 말이에요. 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제니, 뭐 해가지고, 예. 아, 중소자영업이 다 몰라가지고, 아, 10군데 중에 9군데가 문 닫았다면서요. 그거 다 예. 알고 있는데, 피부로 예. 느끼고 있는데, 예. 비서실장이 잘못한 정책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말이죠. 예. 그 다음, 조국의 인사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건 간접적으로 예. 그 잘못된 거로 약간 시인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요, 조국 정경심 있죠. 예. 정경심 구속됐죠. 예. 그다음 저 구속 기한이 내가 또 연장됐죠. 예. 조국이 이번 주 중에는 꼭 뭐 이게 아마 소환 조사한답니다. 예. 물론 뭐 이구동성 보도가 근데 문제는 이게 휴대폰 있잖아요. 예. 조국은 세 번 이상을 휴대폰하고 계좌 압수수색 그걸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검찰에서. 예. 예. 증경심 두 분 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네. 다 기각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청와대는 이게 그 휴대폰 압수수색 같은 걸 네. 하면 안 된다는 게 불문적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뭐 대통령하고 통한 기록도, 그 웃기는 소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있죠. 박근혜 예. 대통령 때. 예.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예. 그 다음에 조윤선 예. 정무수석. 예. 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했어요. 다 했잖아요. 예. 했는데 우병우는 두 번이나 했어요. 예. 두 번이나. 조국은 아직까지 세 번씩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 조국 인사 실패까지 자인한 정부가 뭐 사퇴 시켰잖아요. 예예. 어떻게 됐든 간에. 예예. 그러면 이거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예예. 수사 빨리 종결, 뭐, 자기들은 원하면서, 예. 종결하면 이걸 협조를 해야죠. 그죠.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예. 어, 법원에다가 막 압력을 이어가지고, 압력을 안 하고 법원이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야 아니, 그리고 지금 참... 법원 개혁을 해야지, 검찰 개혁이 아니고, 법원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비호하는 게 법원인데. 그러니까 노영민 또 비서실장이 예. 과간인 거예요. 참, 이거는 웃지 마십시오. 예.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방송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 그게 모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았다고 했어요. 예. 비서실 그러면 아 내가 비서실장인데 예. 자기 주군을 닮았다가 뭐 영광이잖아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닮았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모욕이라고 대통령 닮았다고 자기 모시는 대통령 닮았다고 아 모욕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을, 저, 비서실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게. 모욕적이라는 일이지. 모욕적이라는 얘기예요? 야 아, 그니까 뒤에 감기가비도 가감지른 게, 어, 야, 대통령 닮았다니까. 야, 그렇게 심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욕, 가감지른 모양이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 민낯입니다, 민낯. 지난번에 그 대통령 참모들의 민낯이에요. 대통령 왜냐면, 참모도 대통령을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자기 닮았다고 한다 하면 하니까 모욕이라고 한 비서실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제 같으면요. 예. 저 지금 태국 가셨죠? 예. 현지에서 야 빨리 잘라 종말할 때 비서실장 그 바로 잘라 예. 지시를 하겠어요. 지금. 예.
예? 태국에는 딸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딸 만나러. 진짜 고민입니다. 고민. 아니 미사일 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태국에는 왜 갑니까? 그 무슨 우리하고 무슨 국익이 그렇게 겹친다고? 딸 만나러 간 거지. 그렇겠죠. 딸 만나러 가면서 비행기 그 파우치에다가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뭐 또 이것저것 갖다 써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은 지금 저기 뭡니까 저 북한 마약이 버닝썬이고 버닝썬을 뒤에서 봐주고 덮은 게 그 경찰청이고 경찰청의 윤총경 윤총경이 뒤를 봐준 게 민정수석 조국이고 조국이 펀드에다가 그 윤총경이가 한 사람이 저기 뭡니까 돈을 5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저기 그걸 했고 지금 북한 마약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딸이 아니 저 대통령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왜 태국으로 가느냐 그 북한 마약의 유통지인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딸이 혹은 문재인 가족들이 뭐 이렇게 북한산 마약에 오염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공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요. 예. 제가 저 올 연말을 무사히 못 넘길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는 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게 지금 그야말로 행패를 부리잖아요. 예. 국회에서 말도 안 되게. 예. 그리고 전혀 몰라. 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예. 경제수석도 그렇고 안보실장도 그렇고요. 예. 업무를 모른다니까. 예. 아니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핵미사일 유입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모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경제수석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모르고 전혀 대충이라도 얘기를 적석을 답을 못할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안보실,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대통령 닮았다 그러니까 모이기라 그러고 예. 정무수석이라는 거 뭐 작자는 말이죠. 예. 국회의원들 대상을 호통치고 깡패처럼 말이죠. 예. 행패를 부리잖아요.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의 민낯이에요. 예. 수준이야. 예. 이게 제대로 정권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예. 올 연말을 제대로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예. 내일 그 국무부 저 차관보까지 직접 와서 또 이야기할 모양인데요. 예. 정부에서 그게 없어요. 예. 오늘 아베 총리를 태국에서 11분을 만났대요. 예. 진척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 일본 갔죠. 천안 그 제기식 때. 예. 아베 만났는데 진척이 없어요. 왜? 일본은요, 지금 저 한일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예. 한국의 배상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예. 대부분에서 그 저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걸 자체를 번복을 안 하면 일본이 돌아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그 대한 수출 그 규제 품목 세계를 수출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에칭가스는 예.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갔다. 우라늄 탄 개발에. 예. 그 들어간 증거를 제시하지, 하면은 이거 풀겠다 그랬어요. 그니까 그 북한에. 근데 증거를 제시 못 하는 거야. 북한에 안 줬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은. 예. 이거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증거를 제시하면 풀겠다는데 그걸 제시를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계속 수출 규제 풀어라. 그 수출 규제 해제하면은 지소미아 파괴하다.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지소미아 이거 파기는 예. 미국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걸 강조했다. 근데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예. 날짜를 계속 부적부적 가는데 이거 끝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탄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예. 금년 말을 제대로 넘기기가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데 대선 1년 전 이제 카운터다운 들어갔잖아요. 예. 트럼프도 지금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필요하면 북한 김정은을 예. 지난번에 그 저 IS 두목 예. 참사를 하듯이 예. 새벽에 예? 특수부대 집어여 가지고요 예. 그냥 뭐 이번에 참소를 안 하고요 예. 생포에 올 것 같아 생포 생포 해가지고 예. 김정은 지시를 해가지고 다 미사일 팩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폐기에 실어 나르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를 갖다가 생포해가지고 국제 법정에 세울 것 같아. 국제법정에 세우는 순간 문재인 정권하고 연결된 범죄도 다 드러나고 그렇죠. 다 여적죄 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거의 그 종말로 치닫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여러분 저 조국이가 핸드폰을 못 내놓는 이유가 하여튼 저기 계속 그러니까는 계속 루머인지 이게 계속 퍼지는 게 북한 마약의 그 가족 저 대통령 가족들이
쩔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태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에 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다 나올 거 아니야.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이게 그게 그게 요즘 그 저 휴대폰이요, 네. 그 컴퓨터잖아요. 다 들어있죠. 그게 누가 통화한 거 이거 뭐 다 조사보를 해면은요. 그죠. 그다음에 행동 그냥 싹 나오고 거지 진술하게 다 드러나버리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가려진 정권 차원의 비리. 예. 조직적 불의가 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한마디로 정권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저 휴대폰하고 계좌 수집 압수수색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핸드폰. 근데 이게 지금 한변에서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 고발했습니다. 그 판사야 직권 남용이다 이거.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어떤 판사인지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 배가 간이 예. 배밖에 나왔어요. 예. 이 판사가 예. 예? 이 어마어마한 거를 지가 계속 기각한다고 이거 덮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하다 싶은 거면은 뒤에 뭔가 그게 북한 마약이든 뭐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예. 그 좋은 말을 할 때 핸드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마약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핸드폰 내놔라! 계속 지금 태극기 집회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박을 느껴가지고 핸드폰 내놓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자기 딸하고 뭐 북한 마약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아니다 하고 내놓을 건데 상관이 있으면은 이게 못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은 네. 저 핸드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이 방송 보신 소비층에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조국이 어디 갈 때 뭐 핸드폰 뭐 어디 뭐 체인을 감아가지고 다닐 건 아니고 그 소비층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검찰에서 갖다 주고 그 사람 뭐 엄청 보상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하여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은 근데 그 어차피 아 지금 저 IS 두목 예. 그 신고한 사람요 예. 240매득 보상 받는데요. 아 그래요? 미국 포장한 것일 거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어차피 그 미국이 감청하려고 하면 감청 뭐 못 하겠습니까? 뭐 다 하지. 미국은 알고 있을 거라 저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지금 이번 연말은 제가 봤을 때도 11월 안에 뭐 와장창 깨지고 연말 안에 완전히 박살나는 사태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내일 저 동아태 차관 보고 들어오는 거 최후 통첩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미국이요 그 김정은 참수 작전 하기 전에 예. 김정은 현상금 딱 붙일 것 같아요. 예. 그게 딱 신호탄이야. 예. 김정은이 김정은 연말까지 미국이 뭐 태도 변화나 아니면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거 공갈 치잖아요. 웃기는 예. 소리고 예. 미국이 딱 떼날 게 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를 현상 붙인다. 현상금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민주당이 그 김정은이한테 끌려다닌다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 공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좀 처지가 난처한 진짜 예.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 내년에 대선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 예. 개인적으로는 뭐 없다고 뭐 보는데 낮아 보이지만은 뭐 지낼지 예. 모르지만 예. 그저 트럼프가 그 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딜레마 빠진 건 틀림없어요. 예.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예. 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긴 시간 저 또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 우리 저 신동보 제동님. 아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지 대한민국 주제. 그런 말씀 함부로 저 예. 농담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